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방정원님께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방정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분 사연을 제가 좀 3부작으로 나눴습니다. 3부작. 이분이 1번, 2번, 3번 다른 내용을 좀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걸 영상을 따로따로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1번은 1번대로, 2번이 2번대로, 3번은 3번대로. 그래서 합쳐진 것을 제가 1번, 2번, 3번으로 3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3개 올라갈 거예요. 자, 이번엔 그 중에 첫 번째 영상입니다. 자, 아무튼 사연을 보내주신 방정우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대한민국에 왜 이렇게 다재다능한 사람들이 많아졌나요? 첫 번째, 요즘 전문직, 미술, 체육, 실용음악 잘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옛날엔 전문직도 귀했는데, 요새는 개나 소나 다한 느낌이고 메이트가 없죠. 연예인 남편도 하는 사이 자기 자랑밖에 안 하는 것 같고 특히 트로트도 아역배우 같이 어릴 때부터 TV에 데뷔하고 예전에도 마법의 성 같은 동료 부르는 어린이도 많았지만 좁은 땅덩어리에서 다재다능한 사람들 왜 이렇게 많아졌나요? 연예 기획사도 옛날보다 지금이 더 들어가기가 훨씬 어려워진 느낌입니다. 기획사에서 사람 뽑을 때 실력 좋은 사람도 특정 가수 못 청한다고 떨어뜨리더라고요. 방과 후 설렘, 케이팝 스타, 이두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낀 게 실력 좋은 사람도 떨어뜨리는 거 보면 이 사람을 뽑았을 때 사람 이미지로 볼때 우리 회사를 띄워줄 메이커 역할 실력만 보는 거 아닌 것 같은데 기획사가 사람을 뽑는 기준이 뭔가요? 저는 너무 프로 가수나 그룹같이 노래 전문적으로 잘하는 사람들보단 애니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좋던데 애니 노래 하는 사람들은 유튜버 쪽으로만 활동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요즘에 다재다능한 사람들이 많다. 네, 많습니다. 많은데, 근데 문제는 이 대한민국이 그런 다재다능한 사람들을 다 받아주기 힘들죠. 근데 이 예술 쪽이 다재다능한 사람을 다 받아주지 못합니다. 못하고 극소수만 잘 되는 시스템이죠.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예전에 슈퍼스타K 한번 생각해봐요. 슈퍼스타K. 슈퍼스타K가 제가 알기로는 시즌 8까지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방송 활동하고 있는 사람 뭐 서인국 씨 말고는 없지 않나요? 뭐 중간에 나쁜 사건도 있었고. 케이팝스타만 보더라도 그나마 잘된 게 악동 뮤지션 전부잖아. 그 외에 그 나오신 분들은 뭐 하는지 모르죠. 뭐해 먹고 사는지. 물론 활동하고 계시겠지만 거기서 뭐 1등 먹고 짱 먹었다고 해서 막잘 되고 하는 건 아니잖아. 물론 허각 씨도 잘된 케이스죠. 예. 네. 근데 그 외에도 많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그분들 뭐해 먹고 사는지 모르잖아. 뭐 아직도 음악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접었는 건지. 근황을 알 길이 없죠. 그때 당시에는 스포트라이트를 엄청 많이 받았는데, 끝나거나 시간이 지나니까, 없어졌죠. 없어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 네. 특히 우리나라 예술은 너무 좁습니다. 엄청나게 좁아요. 솔직히 난 TV 방송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보다 실력 좋은 사람은 더 많을 거라 생각을 해. 실력이나 감각이 좋은 사람은 더 많은데, 제대로 된 기회를 못 받는다거나, 아니면, 좀 운이 없다거나, 그런 분도 엄청 많아요. 아이돌도 보면, 지금 활동하시는 아이돌보다 더 이쁘고 노래 잘하는 사람도 많아요. 많은데, 뭐, 이제 히트곡을 못 받았다거나, 아니면 뭐, 인기가 없어가지고, 기획사가 많이 가지고, 딴거 하신 분도 많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이제 예술 바닥은, 뭐, 실력만으로 성공하기 힘들어요. 실력만으로. 단순히 노래 잘 부른다? 이제 이건 의미가 없어, 이제. 자, 이 말은 틀렸습니다. 이 말은 완전히 틀렸어. 자. 옛날엔 전문직도 귀했는데, 요새는 개나 소나 다 하는 느낌이고 메리트가 없죠. 여러분, 전문직을 개나 소나 다 합니까?
걔네서 다안 하죠. 오히려 똑똑한 애들이 더 많이 하죠.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도 전문직은 귀하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전문직을 예전에 하는 사람만 있었는데, 지금은 공부 좀 하는 사람 다 달려들어요. 무슨 개나소나 다 합니까? 여러분 뭐, 공부 못하는 사람들 다 받아줘요? 전문직 가겠다 하면? 아니잖아. 너무 많아서 문제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직업보다 많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요. 왜 명문대생들이, 아, 캐파님 먹으세요? 왜 명문대 나온 사람들이 전문직 시험 다 보려고 하는지 아세요? 다른 직업보다 전문직 그나마 나으니까. 잠깐만, 방정원 얘기 못 들었습니까? 지금 서울대에서, 서울대나 스카이에서 자퇴한 사람도 굉장히 많대요. 뉴스 못 봤습니까? 스카이 나온 사람 중에 자퇴한 사람도 많대. 왜 자퇴한지 아십니까? 수능 다시 봐가지고 의치한 학습 들어가려고.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예대. 우리 요즘에는 뭐 대학교 간판보다 의치한약수, 오히려 서울대보다 지방 의치한약수가 더 들어가기 힘들어. 왜냐, 오히려 전문직이 메리트가 더 좋아졌습니다. 왜냐, 전문직은 그래도 월급쟁이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살만하거든요. 살만하단 말이야. 응? 메리트가 없긴 무슨 뭐가 없습니까? 오히려 메리트는 더 있어졌는데. 어? 메리트는 예전보다 더 심해졌죠? 예전보다 더 높습니다. 더 높은데, 대신에 그런 거죠. 이 전문직을 내가 가졌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뭐냐 하면, 월급쟁이 중에서 수준이 높은 사람이에요. 월급쟁이 중에서. 옛날에는, 아주 예전에는 전문직만 나와도 출세의 지름길이었어. 출세하는 지름길. 왜냐면 소수다 보니까. 병원으로 개원하기도 쉬웠고, 그리고 좀돈 많은 집에서 사위도 많이 데리고 살았기 때문에 취수하는 어떤 원동력이었어.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뭐 전문직 하는 사람마다 사람 다르겠지만, 내가 집이 어려운데 전문직을 간다고 해서 뭐, 갑자기 뭐 개천에서 용난다. 뭘 개천에 용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갑자기 부자가 된다고 하는 건 없어요. 단지 그런 거지. 좀 집안 환경이 안 좋아졌지만, 그래도 내가 좀 어느 정도 일으켜 세울 수는 있구나. 그 정도까지 노력한 거죠. 예. 네. 그리고 전문직이라는 것도 점점 지방에서 나오는 분들은 좀 나오기 힘들고, 이 서울이나 좀돈 많은 분들, 예. 네. 돈 많은 집에 있는 애들이 전문직이 가기가 더 수월하죠. 뭐, 수능 결과를 보더라도 알수 있고, 거기 추신 성문을 보더라도 알수 있고, 특정 고등학교 보더라도 알수 있고, 예. 네. 점점 그런 현상이 심화되죠. 왜냐하면 돈 없는 사람들은 전문직을 하는 어떤 그런 뭐 의치한 약수를 간다고 하더라도 버티기가 힘들죠, 버티기가. 왜냐, 학비가 너무 비싸잖아. 의치한 약수 가는 순간 알바 못 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커리큘럼도 빡세기 때문에 못 해. 1과 6년 동안 계속 공부만 해야 되는데, 알바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등록금도 비싸지 않습니까? 대학교 학과 중에 가장 비싼 데가 의예과 아니야. 사립이면 6, 700씩 할거 아닙니까? 한 학기에. 근데 집에 돈이 없으면 공부하기 빡시겠죠. 뒷바라지 해야 돼, 이게. 그냥 뭐 학교 들어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6년 동안 집에서 이걸 좀 등록금을 대줘야 돼요. 대주만 형편이 못 되면 가면서도 좀 힘든 거지. 뭐 그렇게 해도 버티는 사람은 버티겠지만. 자, 이보명 이런 말 있어. 자, 세 번째. 자, 연예인 남편도 여기 남편들도 뭐 하는 사이에 자기 자랑밖에 안 하는 것 같고, 특히 트로트도 아역 배우 같이 어릴 때부터 TV에 데뷔하고
예전에도 마법이상 동료 부르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여기 있는데, 그런 말 있어요. TV에 자주 나오는 의사일수록 걸러라는 말이 있어. 네. 왜냐, 여러분, 저 전문직이 있잖아요. 방송에 나올 만큼 한가한 직업이 아닙니다. 진짜, 그리고 정말 명의나 유명하신 분들은 방송에 나오지도 않아요. 방송에 나온 거 꺼려 합니다. 유명하면, 굳이 방송 같은 데안 나와도 알아서 사람들이 몰립니다. 그럼 방송에 나왔던 건 뭐냐 하면, 내가 실제로 어떤, 내가 가진 어떤 의학적 지식과 기술적인 부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실제로 내가 어떤 그 직업을 통해 돈을 벌기 힘드니까 방송에 나오는 거예요. 방송에 나오려고 하면 실제,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이제 병원 일만 해가지고는, 한의원만 해가지고는 수입이 안 나니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방송이 홍보가 잘 되는 것도 있고, 이제 연예인이면 연예인 그 인지도가 있잖아. 그거 이제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연예 기획사도 옛날보다 지금이다 들어가기가 훨씬 더 어려워진 느낌입니다. 들어가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들어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들어간다고 무조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뭐 기획사 들어가면 무조건 다 데뷔시켜 준답니까? 아니잖아. 기획사 들어가도 데뷔 못하고 없어지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연습생만 하다가. 들어가는 것 자체가 시작이, 들어가면 끝나는 게 아니죠. 들어가면서 이제 연습생 생활 해야 되잖아. 4년에서 5년. 그러면 그 돈을 누가 마련하냐? 부모님이 하는 거, 부모님이. 오히려 일반 자녀들이 이제 사교육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깨져요. 예. 보통 못해도 2억씩은 들 겁니다. 2억 플러스 알파. 만약에 그렇게 해가 대입 못한 부모님한테 정말 엄청나게 좀 대모수 박는 거예요. 사교육을 아무리 많이 시켜도 그돈안 나가요. 그돈안 나간다니까? 메이저 기획사는 한 2억 이상 깨진다고 보시면 돼. 근데 일반적인 집안에서 그 돈이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연예인 하다 보면 그러니까 연예인도 그런 거잖아요. 정말 뜨는 사람은 연예계 쪽으로 진출하면 되겠지만, 이못 뜨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못 뜨면 굉장히 애매해집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뭐 연습생 한체가 돼가지고 방송에 떴는데 떠도 있잖아요. 제대로 떠야 돼요. 뭐 트와이스나 블랙핑크처럼 정말 제대로 떠야 돼. 근데 애매하게 뜨잖아요. 그런 그룹도 있잖아. 애매하게 뜨시는 분들. 뭐 예를 들어 뭐 크레용팟 같은 걸그룹도 있잖아요. 애매하게 뜬 분들 많다 말이야. 그러면 어차피 걸그룹은 언젠간 해체를 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이제 짜갈라져야 돼. 보통 서른 되기 전에 해체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이제 각자 생존하는 겁니다. 각자. 맞잖아요. 그나마 인기 많았던 티아라 멤버들도 지금 뭐 해체하고 나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잖아요. 티아라는 지금 나이가 30대가 넘었죠, 전부 다. 30 중반이잖아. 그러면요, 보통 사람보다 더 애매합니다. 왜 애매하냐? 일단 그 연예인들은 얼굴이 팔렸기 때문에 일반적인 직장은 못 들어가요. 오히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더 현명해. 왜? 연습생활 힘들어가지고, 이른 나이 때, 뭐, 대학 졸업하기 전에,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하기 전이 아니라, 그냥 별로 답이 없어가지고 일찍 탈퇴하고 오히려 일반 사람처럼 사는 게더 현명한 거야. 왜 그런 분들 있단 말이에요. 일찍 활동하기 전에 연습생 생활에 이거 답 없을 것 같아가지고 탈퇴하고 뭐 다시 공부해가지고 뭐 좋은 데 가서 직장 가진 분들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현명해.
왜냐하면 저렇게 활동해가지고 언젠간 짝을 지는데 거기서 뭐 원하는 배역이나 자리를 못 캐치하면 결국 방송에서 나가리 되는 거고. 나가리는 뭐해 먹고 살 거냐 말이야. 정상적인 어떤 환경이나 직업으로는 못 들어가요. 이미 얼굴이 팔렸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거야. 특히 여자 연예인은. 그렇게 여자 연예인들 걸그룹 활동하다가 뭐 일반직 직장 들어가서 일하시는 분도 본적 있어요? 없죠.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죠. 오, 이상하다. 걸그룹 하다가 그만둔 사람도 꽤 많은데 방송에서 안 보이고 뭐해 먹고 살지? 왜냐하면 걸그룹 그만두면 보통 20대 중후반이란 말이에요. 여자 나이 애매한 나이죠. 그렇다고 내가 뭐 대학교 전공을 좋은 전공을 가진 것도 아니고 뭐 연극영화과 이런 거 했잖아. 음악 활동하니까 방송 연예과를 했을 거 아니야. 근데 방송 연예과 같은 경우에는 방송 활동을 안 하면 내 취업 활동에는 전혀 쓸데가 없죠. 그냥 일반인 중에 예쁜 사람이야. 애매해진다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 꽤 많아요, 여러분, 연예계 쪽에서. 그 활동할 때는 그래도 인지도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해체당하고 난 다음. 뭐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 요즘에 보면 유튜버 중에 뭐, 그랑 올림픽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걸그룹들. 꽤 많이 나오더라고.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뭐, 잘 되면 좋겠지만, 좀, 이제, 그런 활동 그만두고 나서 이 인생에 잘안 풀린 분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분들 꽤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뭐 근황올림픽 같은 데안 나온 분들은 정말 이제 일이 안 풀리는 거야. 이게 오히려 그런 거예요. 일반 사람들한테 얼굴이 팔린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너희들이 팔린다는 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연예인이란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보통 사회에서 일단 안 뽑아줘요, 여러분. 부담스러워해. 어떻게 연예인이 이런 일할수 있을까? 이거 아무나 못하는 건데. 업체분들이 부담스러워한다니까. 그래서 이 연예인이란 직업이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겁이에요. 양날의 겁이라니까. 한번 생각해보면 연예인들 중에 뭐 걸그룹이나 뭐 아이돌 그룹 했다가 이제 뭐 해체하고 접은 사람들 중에 방송에 나온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나마 집이 좀 살고 능력이 되는 분들은 낫겠지만 뭐 집이 좀 살지 못한다. 그럼 빡시다니까요. 아무튼 첫 번째 내용에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연예인은 먹고 살기 힘듭니다. 연예인은 뭐잘 되면 좋겠지만, 연예인 기획사 들어간다고 다 뜨는 게 아니라는 거. 오히려 연예인으로 못 뜨면, 나중에 살아가기 또 빡칠 수도 있다는 거. 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